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덮는 거거든요. 참정권은 국민의 것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것이 아니거든요. 윤석열의 참정권은 윤석열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지 윤석열의 것이 아니건 그걸 양도하라고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 남구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밑에 거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조작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더해준 위조투표지를 다 제거한 진짜 득표수를 여러분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비례대표를 보게 되면은 원래 더불당과 조국개혁당이 4,987표를 부산 남구에서 받았습니다. 이거를 몇 표를 더해줬는가 하니까 2,435표를 더해줘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득표수 7,422표를 발표한 겁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2,435표를 더해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게 2,435표를 더해준 겁니다. 다음 지역구에서는 여러분 2,922표를 더해준 겁니다. 조작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5,323표를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관외 사전투표지를 2,922표를 더해준 겁니다. 5,323표를 8,245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미난 게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복잡하니까 조작 규모를 가능하면 통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100표를 집어넣었으면 비례대표에서도 100표를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지역구에서 200표를 선관위가 위조투표를 대해줬으면 비례대표에서도 200표를 대해주려고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항상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부산 남구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지역구에서는 위조투표를 2,92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2,435표밖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 전국에 모두 다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원래 계획은 지역구처럼 2,922표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위조투표도 그만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으로 2,435표밖에 여러분들 투입이 안 된 겁니다. 나머지 487표를 어떻게 처리했냐? 무효표로 처리했습니다. 무효표로. 이 487표가 무효표가 됩니다. 724표 안에 487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지역구에 비해 가지고 무효표가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4월 10일 총선에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투표보다도 정당 투표, 비례대표 투표가 위조 투표, 그 무효표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게 다 합쳐가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이런 현상이 해운대구 종로구에서 그대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비례대표에서 13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원래 지역구만큼 투입하려고 표를 다 준비해 놨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표가 몇백 표씩 다 남습니다. 그게 전부가 다 무효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똑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비례대표에서는 16,931표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계획당에 받았는데 26,292표로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9,361표를 집어넣고 지역구에서는 17,235표를 두 당이 받았는데 11,234표를 집어넣어가지고 28,469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비례대표에서도 11,234표를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위조투표지가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9,361표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표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무효표가 2,438표가 되는 겁니다. 지역구는 380표밖에 안 됩니다. 지역구에서 380표 무효표가 발생했는데 비례대표에서는 2,438표가 발표한 겁니다. 이 비례대표 투표지 가운데 대부분이 도장을 안 찍은 겁니다. 기표 도장을. 그 표수를 맞추기 위해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지역투표에서 발생하는 그런 무효표보다 현저하게 비례대표 이런 무효표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전국 도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구에 투입한 표보다 비례대표에 투입한 표수가 많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조작 규모를 모두 다 기준점을 지역구에서 뒀던 지역구만큼 비례대표도 투입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당구의 비례대표 선관위 발표된 자료인데 이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관내 사전투표 사전투표의 경우는 선거인수하고 투표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치해야 되는데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심합니다. 이런 차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국외 부재자 투표의 선거인수하고 투표자 수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저는 뭐라고 의심해 보는 거 아니까 숫자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사전투표의 경우는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 유권자 수하고 투표자 수가 거의 일치해야 되는데 유독 제외국민투표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무효표 숫자거든 무효표 숫자가. 무효표 숫자가 예, 보시게 570, 1214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효표 숫자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작은데 570, 1214. 그런데 비례대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비례대표는. 사전투표도 크고 당일투표도 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역구에 비해 가지고 비례대표는 무효표 수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무효표 수가.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남은 표를 무효표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거를 여덟 꼭지나 이렇게 다뤘는데 뭐 어떻든 간에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하신 기자회견이 이제 워낙 이렇게 중요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게 됐네요.
이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됐으면 조금 그래도 나라의 그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좀 있었는데 뭐 그게 거의 불가능한 너무나 뻔하게 예상되는 그런 미래였는데 그걸 이제 막는데 어쨌든 참 실패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좀 마치기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자 예, 페브리카님께서 이 정도면 윤이 사기 선거 범죄자 맞잖아. 맞죠? 뭐 이 정도를 용인할 정도니까 예. 참 유정자님께서 이 나라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죠. 참 예, 정말 큰일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